팔콘 BMS 울프팩 초급 미션 여덟 번째 AGM65 매버릭 임무를 영상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티컬 엔게이지먼트, 울프팩 미션, 커밋, 그리고 1시 13분에 이륙하는 제규어 6에 앉아주시고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데이터 카트리지 설정. 네, DTC 눌러서 Complain UHF는 2번 디폴트 체크해 주시고 VHF는 15번 디폴트 그리고 IFF 탭에서 IFF 플랜 클릭 마지막으로 Save. 네, 그럼 매버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BMS 4.36 버전에는 다섯 종류의 매버릭이 있습니다. AGM65 알파, 브라보, 델타, 골프,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리마 타입이 있습니다. 매버릭의 유도 방식은 알파 브라보는 전자광학 TV 유도 방식, 델타와 골프는 적외선 이미지 유도 방식, 리마는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 브라보 델타는 라우 88 트리플 라운처에 최대 3발씩 총 6발이 장착이 되며, 골프와 리마는 라우 117 단일 발사대에 최대 1발씩 총 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BMS에서는 3번, 7번 스테이션에만 매버릭을 달수 있지만, 전장이나 버전에 따라 4번, 6번 스테이션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상 발사 사거리는 알파 브라보는 10마일, 델타는 15마일, 골프는 20마일이지만 게임상에서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게임상에서 알파 브라보인 경우 표적 락온과 발사 사거리는 10마일이지만 델타와 골프인 경우 표적 락온은 15마일, 발사 사거리는 10마일입니다. 웹폰 페이지 우측에 있는 캐럿이 사각형처럼 생긴 DLG 안에 있을 때 발사해야 표적에 명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의 크기에 따라 락온할 수 있는 거리는 더 짧아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MFD 사진처럼 건물과 같은 큰 표적은 15마일에서도 락온이 되지만 탱크와 같은 작은 표적은 8마일까지 근접해야 락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매버릭은 SMS 페이지에서 전원을 공급하면 SMS 페이지와 웹폰 페이지에 Not Timeout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3분의 웜업 시간이 지난 뒤 매버릭 비디오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4.35 이전 버전에서는 Not Timeout이 사라진 후 스로틀의 언케이지 버튼을 눌러 돔 커버를 제거해야 웹폰 페이지의 비디오 화면을 볼수 있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언케이지 없이 바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을 공급한 후 매버릭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웹폰 페이지에 비디오가 오프일 경우 60분, 온일 경우 최대 30분입니다. 따라서 임무 시 매버릭 사용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SMS 페이지에서 전원을 오프할 수 있습니다. 매버릭을 사용할 때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FCR에서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면 네, 허드에 있는 TD박스와 오른쪽 MFD에 있는 매버릭의 화면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버릭은 웹폰 페이지에서 락을 한 후에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웹폰 페이지를 소위에 두어야 합니다. DMS 다운 키를 눌러서 소위로 만든 다음에 네, 매버릭 화면을 레이더 커서로 움직이면 네, 허드를 보시면은 네, 동그란 타원이 새로 생겼죠. 이거를 매버릭의 LOS라고 하는데요. 이제 매버릭 화면이 보고 있는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을 이제 매버릭 화면에서 올려놓고 TMS 업을 하면 네, 이렇게 락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TMS 다운을 눌러서 락을 풀고 다시 DMS 다운을 눌러서 FCR을 소위에 놓은 상태에서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면
지금 왼쪽에 있는 FCR의 레이더 커서와 허드에 있는 TD박스는 같이 움직이지만 매버릭의 화면은 움직이지가 않죠. 이것을 다시, 그러니까 매버릭의 화면을 다시 FCR에 종속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웹폼 페이지를 소위에 놓고 TMS 다운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FCR 레이더 커서에 다시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허드에 보시면은 그 아까 생겼던 그 매버릭 화면의 LOS가 사라졌죠. 네, 다시 웹폼 페이지를 소위에 놓고 또 움직이면 네, 허드상에서 매버릭의 LOS가 생겼고 역시 마찬가지 다시 TMS 다운을 누르면 다시 매버릭 화면으로 네, 종속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냐면 뭐 이렇게 매버릭 화면을 찾다가 만약에 타겟이 없다. 그러면 다시 다음 타겟을 찾아가지고 레이더 커서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TMS 다운. 그래서 매버릭 화면을 소위에 놓고 이때 TMS 다운. 네, 그러면 현재 FCR이 가리키고 있는 레이더 커서의 위치로 매버릭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타겟을 락을 해서 네, 공격을 하면 되겠죠. 네,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김해 공항을 이륙해서 스티어 포인트 4번으로 이동한 다음에 스티어 포인트 4번에서 AG 모드 한 후, 네, 스티어 포인트 7번에 있는 배를 탐색을 해서 매버릭을 발사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종료해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김해공항까지 착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임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업, 택시웨이. 네, 카피닝이 완료가 됐고요. 그라운드 체크와 AG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G 모드 그리고 매버릭 파워 온을 해놓고 웹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나타의 마우스 표시되어 있고 다시 내비게이션 모드. 네, 그러면 택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aguar 6 Singleton F-16s request taxi. Good morning, Jaguar 6. You are number one for departure. Taxi Bravo. And hold short runway 36 right. Hold short runway 36 right. 컨택타워 Jaguar 6 Singleton F-16s ready for departure Jaguar 6 hold short Jaguar 6 Kimhae Tower wing 350 at 2 knots runway 36 right you are cleared for takeoff Clear for takeoff. Ready.
Jaguar 6-1, contact departure. Contact departure. Jaguar 6, airborne, Singleton, F-16s, 1000. Jaguar 6, Kimhae Airport, departure, fly heading 100, resume on navigation. Heading 100. Okay, 이제 디파처까지 완료가 됐고, 유니폼 6번으로 바꾸고 바로 스티어 포인트 4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도는 15,000, 속도는 350. 지금 에이지 모드를 하면 매버릭 화면이 나타임 아웃이 사라졌죠.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이유는 마스터 암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스터 암을 하니까 약간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벨오프 엔젤 15, 속도 350 맞추겠습니다. 스티어 포인트는 체인지 스티어 포인트 7. 자,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배는 지금 FCR 레이더 커서에서 약 4시 방향 네, 있죠. 흰색 점이 보이죠? 저 원래 바다이기 때문에 얘를 원래 이렇게 C 모드로 해야 되는데 네, C 모드로 하니까 네, 여기 있던 점이 사라졌죠? 네, 이럴 때는 다시 GM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레이더 커서를 타겟 쪽으로 이동하고요. 레이더락 허드 보시면 아지미스 스티어링 라인이 약간 우측에 있죠. 그래서 항공기를 우선에 그래서 아지미스 스티어링 라인과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자, 오른쪽 웹폼 페이지를 보시면 희미하게 작은 배가 보이죠. 아직 거리는 25마일이 됐고요. 네, 속도 350, 고도 15,000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때 DMS 다운 눌러서 웹폼 페이지를 소위에 놓고 매버릭의 LOS를 움직여서 네, 이러면 이제 허드에 매버릭의 LOS인 동그라미가 나타났죠. 네, 아직까지는 웹폼 페이지에서 배 위에다 타겟을 올려놓고 TMS 업을 하면 락이 안 되죠.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버릭 그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15마일이었죠. 그러니까 락을 할 수 있는 거리가 15마일, 발사할 수 있는 거리는 10마일. 하지만 표적의 크기에 따라서 15마일에서 락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배는 작기 때문에 아마 15마일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점 15마일에 다가오고 있고요. 네, 이제 사거리 레인지가 생겼죠. 한번 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익스팬드 모드 네, TMS 업. 네, 여전히 안 되네요. 네, 10마일 들어왔을 때 다시 락을 해보겠습니다. 10마일이니까 TMS 업. 여전히 안 되네요. 다시 TMS 업. 오케이. 지금 이제.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가 떨리면서 이제 그 타겟 크기만큼 이렇게 안에가 벌어졌죠. 네, 이 상태가 이제 TMS 그 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가 있죠. 네, 이 십자가가 현재 엘리베이션 10도에 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약간 하강을 하면서 네, 타겟 쪽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항공기를 하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이브를 해서 자 다이브를 하니까 저 십자가가 깜빡이는 게 보이죠? 통기를 안정시킨 다음에 네, 지금 십자가가 깜빡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 십자가가 키홀 모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거리 레인지가 현재 7마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 매버릭을 발사하면 네, 명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플. 네, 턴 라이트. 네, 목표물에 명중은 했지만 네, 배가 워낙 튼튼하죠.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고도 1500을 회복을 하고요. 아,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으로부터 한 20마일 정도 빠진 다음에 다시 공격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스, FCR을 보면은 현재 배가 FCR의 레이더 커서 위치에서 살짝 8시 방향에 있죠. 그래서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면 네, 여기에 있고요. 레이더 락, 지무스 스티어링 라인 쪽으로 좌선에 그리고 웹폰 페이지, DMS 다운. 머리 화면을 움직여서 표적 위에 올려놓고 TMS 업. 네, 여전히 TMS 업이 안 되죠. 일단 익스팬드 모드 확대를 하시고요. 네, 사거리 레인지에 들어왔고 TMS 업. 다시 TMS 업. 네, 잘안 되네요. TMS 업. 네, TMS 업이 됐고, 네, 이제 하강을 하면서, 네, 십자가가 깜빡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타겟 락은 됐고, 지금 거리는 6마일, 그다음에 키홀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고, 역시 십자가는 깜빡이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발사하면 네, 명중할 수 있겠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플. 네, 두 발을 맞았지만 여전히 네, 순항 중인 화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매버릭 임무를 마치고 이제 RTB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피그를 바꿔주시고 내비게이션 모드, 스티어 포인트는
네, 1번으로 바꿔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때가 그렇지. Jaguar 61 S16 20 miles south 5000 inbound for free landing. Good morning, Jaguar 61 Jim Hay approach. It's a new inbound for straight in approach. Runway 36 left. Welcome back. QNH29991 runway 36 left. Jaguar 61, contact tower for landing. Switch to 23330. Contact tower. Jaguar 61, S16, inbound for landing. Jaguar 61, Kim Hay Tower, continue inbound for runway 36 left. Report on final. Report on final. Jaguar 61, contact globe, switch to 7480. Contact ground. Jaguar 61, request taxi back. Jaguar 61, taxi back to the ramp. Welcome back.네, 이것으로 매버릭 임무를 마치겠습니다.